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부터는 최원복 이화여자대학교 법과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자 정경우의 공동회장으로 계시는 분을 모시고 지금부터는 현재 전국과 집권세력의 특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시국선언문, 2차 시국선언문에서는 정경우는 유사전체주의라는 부분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사전체주의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거짓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보통 사람의 양심이라는 걸 보면 얼굴도 붉어지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가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식인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상적인 그런 유행과도 연결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한 얼굴로 이렇게 포장된 그리고 또 구호는 민주주의와 개혁입니다. 예. 근데 이제 실제로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그 본능이죠. 자유죠. 예.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죠. 자유죠. 이걸 이렇게 빼앗는 쪽으로 이렇게 모든 정책이 이렇게 수행되고.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네. 가능한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 자유를 알게 모르게 자꾸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민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민주의 이름으로 네. 자유를 네. 빼앗아가는 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역사적으로 희귀한 측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회복하는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컬한데요. 뭐 명예혁명도 있고 프랑스 혁명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원래 자유가 없었는데 예. 어떤 중세 사회나 아니면 뭐 종교적 어방이나 이런 걸로부터 자유를 처음으로 이렇게 뺏는 투쟁인데 그게 시민 투쟁인데 지금은 원래 자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민주화를 달성했지 않습니까? 예. 보수 좌우 뭐 진보 다 연합해 가지고 군사독재를 벗어나서 벗어났어요. 예, 자유를 회복을 했지 않습니까? 회복했는데 총을 찾았는데 예. 그전에는 사실은 경제 발전이나 사실은 어떤 그 북한의 위협이나 이런 걸 이유로 자유를 많이 억압을 했죠. 근데 그거를 그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북한과의 위협도 어느 정도 해결하고 그다음부터 자유를 찾았어요. 모든 국민이 합심해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정권 하에서는 민주라는 약간 그 다의적인 개념을 이렇게 내서 개혁이 도대체 뭘 위한 개혁이냐 좀 다의적인 개념을 내세우면서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를 모두 억압하는 그걸 개혁이라고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네. 억압하고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쪽 네. 어떤 핵심 세력의 자유는 더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일반 국민들의 자유는 억압되는 거죠. 네. 그렇게 가고 있는 체제로부터 다시 자유를 찾아와야 되는, 자유를 회복해야 되는 그 시민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광화문 집회 갔을 때 언젠가는 한번 굉장히 비감하더라고요. 그 광화문에서 대학을 다닐 동안에 체류탄을 맞으면서 데모를 했는데 이게 내 나이가 지금 와가지고 한 40년, 50년 후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으니까 그 감정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복합적인 감정이더군요. 내가 여기에 왜 또 와야 되냐, 이 네. 네. 그렇게 어렵게 찾은 자유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어떤 그 포용성을 좀, 사회적인 포용성을 늘려가면서 자유로운 사회 기반 위에서 어떤 못 사는 사람도 좀 생각하고 복지도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모델화하면서 가는 것은 민주 개념으로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는데요. 예. 근본적인 두 가지 자유를 완전히 옛날 시대로 후퇴시키면서 그걸 뭐 복지나 민주나 이런 식으로 저희는 절대로 그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식인들이 정교모에 계신 지식인들이 내린 그 현재의 그 전국과 집권 세력의 성향에 대한 부분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계속적으로 빼앗아가는 그런 정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 거죠? 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그게 이제 단순히 자유를 뺏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자유를 뺏으면서 또 다른 중요한 가치를 이렇게 커다랗게 증진시키는 효과가 나타나면, 예. 어느 정도의
정당성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효과가 오히려 거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뭐, 하위계층의 소득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요. 줄어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올라가고. 또 자주 외교가 달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한 외세를 몰아낸다고 하면서 다른 외세에 종속하는, 사실상 굴종하는 체제로 가고 있고요. 참, 그 묘사가 멋있네요. 한 세력부터 자유로움을 얻는다는 그런 빌미로 다른 그런 더 악한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악한 세력에 굴종하는 그런 네. 현실된 거예요. 그리고 뭐 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면서 그 환경에 해롭지도 않은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탈원전. 한국형 원전, 다른 원전은 위험할 수 있는데요. 한국형 원전, 그걸 완전히 이제 탈원전 체제로 가고 있고, 그것이 추구하는 그 목표 달성 정도가 지금 저희가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결과를 얻으면서 그걸 자유로 억압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국가 권력이 그걸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얼마나 더 용인해야 되겠습니까? 지식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서도 계속 그 가고 있던 관성에 의해서 가는 걸 정당화시키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단순히 뭐 어떤 민주화 투쟁이 아니고요. 자유 투쟁입니다. 자유를 위한 투쟁이다. 네, 자유를 위한 투쟁이고요. 인간의 본성을 위한 투쟁이고요. 그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참 이런 투쟁을 국민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거에 대한 정말 심각한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께 있는 거고요. 그 지지 세력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분명히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를 정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모든 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이 전체주의화로 가고 있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요. 전체주의로 우리는 가고 있다. 그걸 분명히 되돌릴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 자유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어떤 기성체제를 뒤엎는 방향으로 가고 그렇게 그 자유를 통제하고 기성체제를 뒤엎는 데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가치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지식인들은 네. 어떤 식으로 보십니까? 저희가 상당한 토론을 했고요. 예. 제 스스로 발제도 했습니다. 예. 제 생각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온갖 집단 이성을 통해서 예. 얻은 결론은 이분들의 생각의 저변에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이 너무나 강력하게 꽂혀있다. 이 생각이 되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뭐 기본적인 특성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 네. 모든 게 상대적이고 내한테 변하면 그게 선이 될 수 있고 진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나름대로의 가치는 추구합니다. 예. 인간의 그 구속되지 않은 어떤 정신세계 이런 거는 추구합니다만은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근대 또는 서구 중심의 그 모더니즘 체계 자체가 어떤 특정 세력이 구축한 체제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가진 자들이 구축한 체제 네. 뭐 재벌 언론 뭐 보수 세력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거기는 법 포함된 거고 네. 뭐 정치적 네. 경제적 헌법 체제 이런 것들이 전부 그걸 억압하는 체제로 그래서 자기들의 그 이익을 추구하는 체제로 이렇게 자리잡았다고 그렇게 완전히 규정을 짓기 때문에 겁나네요. 그걸 뒤엎는 것을 양심의 가치로 느끼지 않고 그걸 뒤엎는 것은 당연한 그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만 연합해서 남을 배척하고 적폐를 청산하면서 자기들끼리의 이렇게 네트워킹을 통해서 뭐 밀어주고 끌어주고 자식들 뭐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것까지도 그런 투쟁의 이론을 보기 때문에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까지 그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양심의 가치를 느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진영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핵심 세력의 어떤 방향지향성 규정 짓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비상식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사용하는 언어에 특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반칙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청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척결이라는 단어가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게 뭐 정말로 대의적인 측면에 뭐 척결이 이루어지면
그나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 결과물이 어디로 기속되는지를 보면은 자기들끼리 네트워킹 한 그분들의 어떤 이권 챙기기, 그걸 저희는 이권 수탈층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권. 이권 수탈층. 층. 네, 새로운 이권 수탈 계층이. 새로운 이권을 수탈하는 계층이 형성되면서. 계층이 형성되면서 그 이권을 취하하기 위한 그 하나의 수단적인 측면에서 그런 운동을 벌이는 측면도 분명히 이렇게 비저블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과거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새로운 종류의 지배계층이 등장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익을 극대화했던 거 뭐 비슷한 거네. 그러니까 뭐 특정 연구회라든지 뭐 변호사 단체라든지 뭐 이런 그 민간 시민 단체 중에서도 특정 단체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조국 수호 뭐 이렇게 운동을 확산시키고 검찰 개혁에 방향을 이렇게 틀어버리고 뭐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그 진출시키고 그래서 권력기관의 핵심들이 이렇게 인적 자원으로 서로 누리는 그런 것이 얼마나 불투명하고 듀 프로세스에 어긋나고 다 그런 제도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엄청난 역사적인 투쟁을 겪고 민주화를 한 건데 그거를 사실은 되돌리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마저도 양심의 가치 없이 정당화시키는 그 위헌 체계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걸 그런 관점 보면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혼란스러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배 세력들의 집권 세력들의 무대포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네요. 그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그 판단이 되시나요? 조국 사태 이전과 이후가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셔야 될 게 저희도 바뀌었습니다만 단편적인 어떤 권력 투쟁이 아니고 그런 네트워킹을 통한 그 세력들이 연합해서요 분야도 없어요. 예술계, 뭐 교육계, 뭐 정치계 뭐 이렇게 전부 연합해가지고 그냥 세력으로 오면서 어떤 그 전체주의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그 세력은 무한정 지원해주고요. 아무리 잘못한 점이 이렇게 언론에 나와도 그 먼지털이 수사라고 하면서 내가고 그 반대 세력은 아무리 상식적인 비판도 아 그거는 넌 잘못된 비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두 진영 속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자기 진영에서 남을 이렇게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 완전히 접혀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영 전쟁의 형태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저는 그런 사고 체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뭐 사실 일상생활에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참 큰 그림을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오늘도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아, 이게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좀 더 상세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 해서 조국 전국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국민들이 분명히 조국 사태 이후에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권력기관 장악이라든지 또는 그 선거개혁이라든지 예. 또 여러 가지 그 교육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또 일본 때리기라든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게 단편적인 어떤 정책의 결정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어떤 적폐를 모이면서 상대방을 진영 전쟁을 벌이면서 자기들끼리는 이권 수탈층을 구성해서 그 이권을 누리기 위한 그 핵심 세력이 이렇게 뭉치면서 여러 분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국민들의 그 어떤 지지도 이렇게 왜곡시키면서 조작하면서 언론기관도 어느 정도 장악하면서 그 목소리를 계속 내면서 진영전쟁을 벌이면서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그 전체주의화를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짜맞춰져 있는 퍼즐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께서 분명히 그 방향성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되고요. 우리 사회가 정말 어떤 사회로 가야 되느냐 하는 걸 근본적으로 생각하면서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되고요. 그걸 분명히 요구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최 교수님이 아주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집권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주 이해하기 쉬운 그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체주의 길로 가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이권 수탈층이 형성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